어떻게 바꿔? 뭐를? 각을 좀. 아니, 그러니까 사인 A 대신 뭐라고 할 거야? 아, 그냥 일단 쓸까 내가? 이렇게 되는데 사인 A 대신 뭐라고 넣을 거야? A. 얘 뭐야? 사인 A 대신 뭐라고 넣을 거냐고 존만아 니 지 그 아. 각을 변으로 이 지금 개. 에? 응? 1 마이너스 코사인. 아, 뭔 짓이에요? 그 각을 변으로 바꾸자고요.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 모르시니까 또 까먹으셨어요? 사인 A분의 2. 그러니까 각을 변으로 바꾸자니까요. 사인 A 대신 뭘 집어넣을 거예요? 무슨 말인지 너. 어, 너 지수야. 너 영어 잘 봤니? 네? 영어 잘 봤어? 안녕. 안녕. 100점 받았어? 그러면. 개망했어요. 200점 받았어? 아, 망했어요. 왜? 영어, 왜 영어를 왜 못했어? 아니, 깜짝깜짝한 걸 너무 많이 틀렸어. 영국말이잖아, 영국말. 그게 뭐예요? 영어 봐봐, 영국 국어. 아, 뭐라고? 망했어. 수학 언제 보니? 수요일. 수요일 날? 자. 사인 A 대신 뭘 넣을 거야? 아니, 사인 법칙 얘기하세요. 사인 법칙 얘기하라고. 사인 법칙 얘기하네. 사인. 사인. A분의 스몰 A는 2R이잖아. 그러니까 사인 A는 뭐냐고. 2R. 그러니까 봉진아 지금 이 얘기를 묻는 거 아니야. 2R분의 A 네. 이렇게 해서 각을 변으로 바꾸잔 말이야. 네. 그럼 사인 A의 제곱은 뭐야? 4R 4R 제곱분의 스몰 A 제곱 네. 내가 이제 이걸 적을 거라고. 그렇게 해서 얘는 4R 제곱분의 스몰 B의 제곱 얘는 2 사인 A 대신 2R분의 스몰 A 그리고 사인 이게 사인 a 플러스 c잖아. 네. 근데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파이잖아. 왜? 반복하도 될까? 어, 봉준 이게 지금 세세 180이잖아. 180이잖아. 그러니까 a 플러스 c는 오 쌤. 어? 유튜브 나가는 거야? a 플러스 c는 저녁 못 먹어서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찍어놓고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어. 왜요? 열받아서 나 때려치고 그랬지. 겁나게 많이 찍었거든. 근데 예, 이거는 내보내면은 있는 구독자 없어진다 그러네. 이렇게 되잖아 이거. 어? 그렇게 하면 이거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b잖아. 근데 파이 사인은 파이 한 다음에 그냥 이건 그냥 사인 b잖아. 사인 b라고 그래서 얘가 왜 갑자기 사인 b가 됐어? 어, 봉길이나 A 플러스 C 대신 파이 마이너스 B를 넣은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B. 얘가 각변환에 의해서. 그쵸. 왜 그러세요? 이렇게 된다고. 끝난 거 아닙니까? 4, 이게 4R 제곱이잖아요. 4R 제곱, 4R 제곱 없어지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2AB. 넘어오면. 이게 0이 돼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때 일단 답을 변환을 바꾸고. 어, 그걸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요? 왜 사삼스럽게 그러십니까? 얘도 마찬가지인데요? 이 7번도? 이것도 한번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해줘 볼까요? 응? 어? 근데 마지막에 삼각형 모양을 아니 마지막에 삼각형 모양은 이걸로 판단을 해야지 이 남은 식으로 a-b의 제곱이 0이 돼야 된대. 그럼 a하고 b가 어떨 때 0이 되는 거야? 그래, 그래서 a하고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
말뿐이 안 나오는 거지. 어? 이거 안 해봐도 되겠어? 해주세요. 네가 얘기를 하세요. sin A는 이제 뭐라고 쓰면 돼? 각을 변으로 2R분의 small A. 그래, 2R분의 small A로 쓸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된다니까 일단. 그럼 얘는 얘는 2 곱하기 코사인 B는 뭐라고 할 거야? 아, 너 코사인 법칙은 좀 외우지 않았니? 코사인 B는? 아니, 코사인 B라는 공식을 좀 얘기를 하시라니까요. 뭘 하나하나 다 얘기해. 무슨 말이야. 코사인 B는? 오, 좋았어. 그렇지. 2AC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사인 C는? 2R분의 AC 이렇게 됐잖아. 근데 2R 없어지지? 네. 2하고 얘 없어졌지? 네. 그리고 여기 CC 없어졌지? 네. 보여? 네. 양변에 A를 곱하면 이렇게만 남는 거 아니야? 맞죠? 얘 없어졌잖아. 이렇게 없어졌잖아. 네. 여기 C 약분되고 E 없어지고 2R은 2R 없어지고 A가 남았으니까 네. 양변에 A를 곱한 거 아니야? 네. 됐어? 네. 그럼 얘 또 없어지지, 넘어가면. 네. 요거만 남지. 네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. 합작. C-B, C+B. 이것도 이등변이죠? 그렇지. 얘는 변이니까 0이 될 수가 없잖아. 그럼 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, 0이 되려면. 그럼 C하고 B가 같은 이등변이죠. 각을 변으로만 바꾸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잖아. 형.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. 이걸 한 지금 열 몇 번 한 거죠? 열 몇 번은 아닙니까? 응? 어려운 게 아니라 난 분명히 이렇게만 하라고 그랬어. 어려운 게 아니라 너는 이거 하면서 감동을 먹었었지 않니? 그래서? 일단은 우리 저때 봅시다. 알았지? 언제라고? 목요일 5시 2시! 2시부터 접속해 있으라고요. 2시 응? 그 새벽에 또 4시에 뭐 이상한 문자 보내지 말고 그 낮에 하란 말이야. 낮에 응? 근데 그 계속 못해. 40분마다 이렇게 쉬었다 해야 돼. 그 돈을 안 내서 줌이 40분마다 잘리더라고. 내라고? 시그마 아직 배우고 시그마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될걸요? 학생이 레베로가 딸려서 일단은 그 전에 거라도 먼저 확실히 하란 말이야. 시그마 버려요? 아니지. 시그마는 그날 핵심을 가르쳐준다는 얘기지. 딱 나올 거 몇 개만 연습시킨다 이거지. 반드시 나올 거. 형을 믿니? 개념도 모르는데. 아, 꺼져. 2시에 봅시다. 아,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.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. 헤어지는 마음이 아쉽지만 웃으면서 헤어져요.